그 친구 그 코빼기도 안 보였다 그래서 제 코빼기는 별일 없이 잘 있습니다. 그 친구 그 코빼기도 안 보였다 그래서 제 코빼기는 별일 없이 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의원님 사무실에도 전달드렸습니다만은 경신고 인적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또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올 1월 달에 의원님, 그 다음에 이제 대구시,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타 당의 시당까지 해서 네 군데에 저희가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약 한 80%의 서명을 받아서 경신 의적 문제를 좀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저희가 서명하는 위치는 의원님의 모교 옆인 영북고등학교 옆에 있는 황금 유치원 옆에 그 부지를 지금 1차적으로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도록 꼭 1년 내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남은 임기에 가능하도록 첫 사업을 뜰 수 있도록 부탁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경신고 이전 문제는 사실은 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시지 않는 게 우선 이거야말로 경신고등학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신고등학교가 자기들이 부지를 구해서 학교를 옮기고 또 옮기고 난 부지를 그 비용을 충당하려면 어떤 용도 변경 등등까지 다 경신고가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못 오죠. 고등학교를 나란히 두 개씩 그렇게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공원 지난번 작년에 그 업체에서 민간 개발 업체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있는데 글쎄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신고등학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럼 저희가 땅도 구해야죠. 그렇게 이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경신학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 소위 법원 오타리 뒤쪽에 있는 자기들의 주차장 부지를 결국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의 평당 9천만 원 가까이를 받아가는 그런 학원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경신학원에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도 보니까 설립자의 자제분들끼리도 보니까 그렇게 화목 친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문제를 쉽게 보지 마십시오. 주민들 주택조합 하는데 그 주차장에 평당 9천만 원씩 받아가는 그런 정도, 그 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45% 이상은 세금으로 다 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분들이 누구가 돈 딱 내놓으면 해보겠다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경신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너무 낙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신고 이전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경신고 이전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덕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덕원고등학교가 시지로 이전하는 바람에 동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학교가 이제 잘못됐다고 유독 등마 본 사람은 제가만 등을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어서 경신고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전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면은 이제 좀 지켜줘야 되지. 재단에서 뭐 저 재단 이익을 위해서 타 지역을 간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 인근 지역에 우리 아파트 인제 지역으로 이전이 된다면 그래 해주시면은 뭐 학군이나 이런 걸 도착할 싶은 생각이고요. 첫 번째 뭐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부경 의원님께서는 이 법원 공원이 잘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일부라도 조금 개발되어서 개발 이익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니면 지주들에게 어느 정도 좀 돌아가도록 하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을 묻고 싶고요. 법원 공원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도 현장 목소리를 듣자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지금 버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을 못 정했습니다. 왜? 전국에 공원으로 묶어놓고, 개인 땅입니다. 공원으로 묶어놓고 사실상 그 개인의 사유재산을 억류한 상태에서 지금 20년이 지났죠. 그랬는데 실제로 정부가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소위 채깍채깍 촛심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 시한폭탄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대구시 전체 입장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개인적으로 이 지주들을 더 이상 소위 기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편안하게 등산도를 쓰시거나 이런 분들도 그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